뽕짝은 여기서 나오는 거라 진짜. 진짜 지금도 보니까 네. 뽕짝 소리 듣는 것 같아. 너 정말 잘 치죠? 세븐미. 우리 정세민 아나운서도 딸바가 보면은 방공 네. 노르자랑이나 거기 출신 아니야? 약간 도전적이야. 아, 도전적이.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저희 뿜평의 6회 오늘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 양옆에는 축바와 약바가 나와 있는데요. 이상윤 위원님과 박동희 기자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들어갈 선수들이 발표가 됐는데 최종 명단이 올라왔어요. 네네. 좀 선수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기자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자, 포수는 뭐 양의지의 이재원 선수, 뭐 이 두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네. 내야수 뭐 안치영, 박민우, 최정, 오지환, 김하성, 박병호. 자, 위아수에는 김재환, 박건우, 손아섭, 김현수, 박혜민인데 네. 투수 같은 경우도 뭐 이용찬, 임창규, 정찬원, 최충현, 이 좌완으로는 함덕주, 차우찬, 정우람, 양현종, 사이드는 뭐 임기현, 박재구, 박종우인데 네. 네. 갑자기 그거 왜 보시는데? 누구예요? 뭐 내 거 아니잖아. 네. 아니 본인 축구 얘기하시는 거야. 좀만 끼어들어도 싸우지. 안 돼, 내 물량 채워야 되거든. 풀어거든. 아 이렇게요? 당연하지. 아유 전혀 새로운 공격인데 계속 네. 지지 말고 하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언제나 대표팀 선수를 뽑을 때는 네. 이제 이 선수를 잘 뽑았느냐 못 뽑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논란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선수가 오지환 선수와 바로 박혜민 선수 네. 또 박채국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지환 그리고 이제 박혜민 이 박채국 선수는 병역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병역 미필자인데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가 되잖아요. 네. 따라서 병역 면제 차원에서 이 선수를 뽑은 게 아니냐 이런 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 잠깐 저 미안해요. 나 저 끼어도 돼?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 손흥민이 들어가면 안 될까? 아 손흥민 선수 병역 미필이잖아. 손흥민 선수 들어 아시안 게임 뭐 나가겠죠 뭐 축구 대표팀. 그러니까 야구도 하고 축구도 네. 하고 네. 그냥 두 개 다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 제가 보니까 이제 본인 축구 얘기하실 때는 열과 성을 다하고 준비물도 엄청 내봤는데 야구 얘기 말고 네. 아니 왜요? 이거 아니 그거는 왜? 아 이 야구 얘기만 하면은 뭐 저 거의 판을 깨자. 네, 판을 깨자. 네. 대표적인 축구잖아요. 네. 축구 팬들의 자세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나 야구 네. 사랑해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번에 송동열 아니 선동열 감독이 나 데리고 간대. 오지환 선수 포지션 뭐예요? 오지환? 네. 저기 뭐야 센터 미들. 아 오지환이? 아 저기야. 네. 계속 이어가시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메일이 오면은 심창민을 왜 빼고 삼성 라이온즈 사이드암 선수인 심창민을 왜 빼고 네. 박채구 선수를 넣느냐 저도 궁금했어요. 네. 심창민 선수도 병역 미필자거든요. 그래서 병역 면제가 시급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대표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뭐 심창민이 연투능력이 떨어진다. 네. 근데 심창민 선수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삼성에서 뭐 마무리도 뛰었고 중간계도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 뭐 연투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죠.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만약에 병역 미필팀을 저 선발하려면 병역 미필자들 중심으로 뽑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뭐 최강의 팀 드림팀을 만들겠다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받네. 저도 열받아요. 왜냐 네.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최고의 선수를 내보낼 거면 최고의 선수를 내보내고 아니면 정말 병역 미필자들 할 것 같으면 병역 미필자를 내보내고 네. 네. 같이 좀 이해해달라고 네.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야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따위 이걸 하냐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또 대학 선수들이 뽑질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안게임은 네. 대한야구협회 돈으로 진행하는 대회예요. 네, 대한야구협회가 중심이 되는데 대한야구협회가 한 명의 선수, 아마추어 선수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KBO가 요구한 게 아니라 대한야구협회 김웅룡 회장이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 아시안게임이 원래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가야죠. 네.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걸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게 있다면 제가 저 의원님 아시안 게임 나간 적 있으시죠? 아시안 게임 못 나갔습니다. 네네. 저는 못 나갔습니다. 네네. 예. 나갈 기회가 있으셨나요?
뽑힐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얘기하니까, 야, 이것도 네. 분명히 내가 뽑혔어야 되구나. 이 중상무략이 지금 박동희 기자 얘기하는 게 내 딱 맞죠. 네. 그러면 안 되거든. 네. 제대로 된 선수를 뽑아야 되거든요. 형평성에 맞게끔. 사실 한국, 일본, 타이완 제외하면은 다 금운동이에요. 세 나라가 늘 금운동을 차지했어요. 거기다가 일본은 사회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타이완도 A급 선수들이 예전처럼 내보내지 않아요. 왜 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다는 리그를 중단하냐는 거죠. 이거는 리그는 있잖아요. 리그는 한 시즌을 관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은 선수들이 치열한 리그 일정 때문에 몇 명씩 좀 아 편집이야 아, 너무 길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름 또 바닥 써야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야구인들이 좀 분노를 하는 것도 언제까지 아시안 게임 그럼 봐봐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 2년 토울로 열려요. 그러면은 뭐 2년에 한 번씩 리그 중단할 거냐는 거죠. 네. 이건 리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가 아니라요, 소 돼지가 웃을 일이에요. 오, 날카로운 말씀을 계속 제가 해주셨는데 천천살인인데? 천천살인 저격수. 저격수. 일산 저격수. 네. 아니, 네. 근데 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나는 왜 축구에 왜 그런 이런 코너를 안 줘요? 아, 왜냐면 지금 드릴게요. 네. 어떤 코너 원하세요? 아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좀 박동희 기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괜찮죠? 싫었지. 자, 사실 저도 박동희 기자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면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선수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엔트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유는 병역 미필 선수들이 약간 기준이 없이 뽑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시안게임에 설령 동메달을 따든 아니면 뭐 4위가 되든 그게 우리 리그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거죠. 근데 지금 최강팀을 보내겠다는 얘기는 KBO 리그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인기를 끌겠다는 심산이 배경에 깔려있는 건데, 아시안게임은 거기랑 상관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올림픽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언제까지 아시안게임의 프로 몇몇 선수들의 병역 미필에 창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의 병역 미필이 우리 야구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젊고 대학에 있거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국제대회 경험을 쌓는 게 더 좋지요. 한국 야구계는.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도 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해요? 성동열이면 최고 아니에요? 최고죠. 네. 성동열 감독에 대한 능력을 떠나서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감독을 결정한 거예요. 주먹구구지? 네. 네. 감독 누가 될까 이런 설왕설래가 원래 재미난 거예요. 사람들 관심을 끌고.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지금은 저 대한야구 부회장으로 있는 양희영 씨가 그때 KBO 사무총장인데, 갑자기 그 전날 감독 발표 전날에 본인이 그냥 손동렬 해버린 거예요. 네. 저 뭐 이렇게 회의도 하지 않고? 없죠. 뭐 회의가 자기들끼리 했겠죠. 근데 이 좋은 흥행의 기회를 놓친 거죠. 사람들은 궁금하죠. 왜 손동렬인가? 저는 오히려 박찬호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진짜로? 네. 야, 박찬호 그 지금 은퇴했잖아요. 그 흥행도 되고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 네. 축구도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희를 썼어야 되거든. 감독으로 월드컵으로 상위로 가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축구는 홍명보 감독 약간 이런 느낌의 그렇죠. 야구 좀 그게 없네요. 그러고 감독 중에 뭔가 우리가 느끼는 현역 선수들의 그런 느낌. 박찬호 선수를 굳이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네. 선동열 감독님은 제 세대 때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제 세대 때 슈퍼스타라는 얘기 뭐냐면요, 프로야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올드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올드야구 팬. 자,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20, 30대가 알 수 있는 건 누구겠어요? 박찬호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누군가 그러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우리 야구님께서는 박찬호는 검증이 안 된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경험도 없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대한민국을 이 스포츠를 존먹는 게 이거라고 봐요. 경험이 없잖아. 물론 지도자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네. 좋겠습니다만 지도자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선수들 프로야구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에 뭘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선수들의 화학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기술을 가르칠 건 없잖아요. 자, 대학교, 고등학교 선수였으면은 경험이 있어야겠죠. 네. 하지만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고 언제까지 메달상에만 할 거냐고요. 흥행도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메달이에요. 메달 지상주의예요. 메달만 바라봤으니까 이따위에 이런 대표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유야 오늘 막 눈에서 있잖아. 근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지 사실...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네. 개선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듯이. 그러니까 아니 이 열변을 토했는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축구는 좀 뭐 병역 혜택도 중요하고 저는 축구는 되게 크게 봤어요. 이거 나라를 진짜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나와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야구는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이 문제가 심각하네. 네. 실질적으로 보면 난 선동열 감독 되게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했고요.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나와서 또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태극만고 다는 거 아무나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뭔가 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또 정말 또 따로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 아시안 게임 좋다 이거 좋은데. 색깔을 정하자는 거예요. 자, 최고의 팀을 나갈 건 최고의 팀을 나가라. 병역 면제 상관없이 아니면 병역 면제 선수를 나가던가 아니면 아마추어 선수에게 돌려주던가. 제가 만약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아시안 게임을 아마추어 선수에게 돌려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대한야구협회 김몽룡 회장은요 당장 뒤에서 사퇴해야 돼요. 아마추어 선수를 내보는 게 본인의 역할인데 본인 스스로 나와서 아마추어 선수 안 나가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상민 위원은 마지막으로 아시안 게임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시안 게임이요? 네. 태국 맞고 달아야죠. 그리고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네. 자긍심 가져야죠. 자긍심 갖고 갖고 병역 혜택 받아야죠. 병역 혜택. 그리고 선전해야 되고요. 네. 심플하게 가야죠. 심플하게. 머리 아프면 저 머리 아픈 거 되게 싫어요. 저, 아니. 아니 너무 나하고 대전적이어서 정말 뭐 짜증나 뭐 전문가 같아.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맞네. 저 모두 전문가죠. 나는 조금 약간 비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이 컨셉이 난 그런 거예요. 오늘 정말 디테일하고 날카로운 네, 컨셉으로 박동희 기자의 아시안 게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섣불은 가을 야구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위원님 지금 누가 1위 팀이게요? 지금? 네. 지금 야구. 부산. 오오 엑셀런트. 내가 다음은요. 내가 경쟁을 펼칠 만한. 내가 모르는 척 하면서 맞히는 거거든. 나 모르는 거 같지? 다 알아요. 2위. 2위? 하나. 오! 진짜로? 네! 이야, 나 진짜 안 보고 있어, 이거. 보셨죠? 뭘 봐. 어디 보신 거지? 마지막. 오케이. 3위 팀. 아, 꽁치로 가자고. 꽁치? 무슨 말이야? 꼴찌. 꼴찌 팀. 아, 꼴찌. 야, 요거 지금 10개 팀이잖아요, 그쵸? 저 힌트 드릴까요? 오케이, 힌트. 리니지. 리니지 뭔지 모르세요? 리니지? 네. 리그 뭐? 공룡. 네. 공룡? 네. 공룡. 지금 뭐야? 진짜로? 괜히 당황하셨다. 아, 공룡도 있어? 달. 문? 네. 문? 문 열고 나가라는 거야? 아. 얼마 전에 감독 사태 얘기하셨잖아요, 직접. 그 구단 이런 거예요. 아, 진짜? 감독이 산. 아, 김경문이? 네. NC! 네. 오, 아, NC예요? 네, NC가 꼴찌예요. 그거 나 야구 박사잖아. 네, 야구 박사다. 야구 신입니다. 그렇다면, 가을 야구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팀이 가을 야구 갈 것 같아요? 결승전 말하는 거죠? 가을 야구 진출. 결승전. 아, 그거는 4위까지 갑니까? 아, 어떻게 아니에요. 플레이오프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와일드카드까지 하면 5개 팀. 네. 아, 5개 팀이 아, 일단은 5강 중에는 기아가 가야죠. 5위 기아 갑니다. 기아가 더 가나요, 기아?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SK 가야죠. SK. 야, 네. 그럼 LG 가야죠. 네. 하나 갈 거고요. 네. 뭐 두산 가죠. 기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꼽으셨어요? 가을 야구 예측.
가을에는요 야구의 계절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뭘 보러 그냥 두산이 잘할 것 같고요. 네. 예, 하나가 잘할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팀들의 네. 전력이 만만치 않죠. 어떤 전력이요? 수비도 잘하고요. 네. 공격도 잘하고요. 잘 치죠. 잘 치고 그렇죠. 그리고 밥 먹으니까요. 네. 밥 먹으면서 두 번씩 하잖아. 더블헤더. 이게 또 하시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하루에 한 번씩만 합니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가을 야구 예측. 섣부르지만. 네. 오케이. 네. 그, 저 캐비어 리그는 밥 먹고 두 번이나 하는데 네. K리그는 밥을 일주일간 먹어도 이 밥 먹고 두 번 하는 경기보다 관중 수가 작다라는. 오, 공격. 여보세요. 나는 그런 거 갖고 별로 나 아무 상관없이 상관없는데 나는 이런 걸로 내가 무슨 디스 내가 뭐 기가 죽는 거나 절대 안 해. 너 알잖아. 내 스타일이 내 스타일 알잖아. 아 약간 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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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두 팀은 올라갈 거예요. 오, 네. 두산과 SK요. 네. LG, 한화, 한화도 지금까지 봐서는 크게 변수가 작용하자면 이 네 개 팀은 진출이 되고 5위권 싸움이라고 보는데 5위권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기아와 아무래도 롯데, 넥센 세 팀이 붙겠죠. 근데 기아는 후반기 가서 힘을 받아야 돼요. 네, 소팀 뭐 그러니까요. 전력이 네. 다 남아있잖아요. 기아는 전력이. 지금 그 예상했던 것보다 전력이 좀 떨어져 있는 네. 건데 지금 정상대로면 더 올라가야 되고 넥센은 네. 말 계속 하세요. 기자님 괜찮아요? 이건 거의 뭐 방송 방해 수준이에요. 아니 저는 믿기지가 않는 게 사실 올 시즌에 기아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계속 꼽혔는데 좀처럼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왜 그런 거예요? 기아가 2009년도에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그 다음에 좀 힘들었었어요. 물론 네. 힘든 과정에서도 4강까지 가긴 했었는데 지금 역시도 기아가 좀 헤매는 이유가 작년에 우승하면서 뭐 체력적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우승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올라가야 왜? 이거 안 되겠어요. 방송 통신위원회 방송 방해로 네. 네 다시 정리하고 다 기아. 네. 네. 다시 기아 이야기로 가서 네. 기아는 올라와야지 정상이죠. 네. 올라야 정상이고 근데 좀 저는 그 리그가 이제 중단되지는 않을 게 그것 때문에 여러 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야 근데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왜 이렇게 떨어져? 나 언제 삼성은 많이 올라온 거죠. 어, 저게? 네, 많이 올라온 많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삼성하면 진짜 대 엄청 잘했잖아요. 잘했죠. 옛날에요. 근데 옛날에 잘했죠. 왜 이렇게 못해? 삼성이 저렇게 못하는 이유는요. 좋은 선수들이 나가고 네. 선수들의 도박을 막지 못해서 그랬죠. 네. 도박? 네. 저 도박을 해? 칩으로 망한 팀이에요. 네. 도박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아니 모그룹은 반도체 칩으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저 팀은 선수들은 도박? 칩으로 구단을 망하게 한 거예요. 야 그리고 보니까 뭐 또 이상한 짓거리 또 했지만 네. 또 어디 팀들하고 해? 네. 네 넥슨 말씀하세요. 넥슨이죠 맞죠? 네. 아 이거 참 정신 네. 못 차리는 것들이 뭐 KBO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는데 지금은 좀 순위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순위 얘기하면 안 돼요? 땡! 이거 땡을 못 칠까요? 근데 자꾸 그럼 네. 나는 저 나 끝난 걸로 난 나가면 될까? 아니요! 아니 계속 삐지신다 뭔지 모르겠네 나 이딴 식으로 나가면 나 지금 방송 안 할 건데 진짜 네, 자꾸 위원님 스타일에 끌려 왜 그래? 나성의 상이야 네, 제가 지금까지 어떤 15년간의 방송 네. 경험 다 지원 이렇게 개인 방송화. 개인 방송화. 상대편을 얘기할 때는 카톡 보고. 야, 내 코너 때는 열번을 통하고. 네. 오, 네. 아, 지금 실제로 잘하고 계세요. 내가 볼 때 오늘 박동영 기자가 저 뭐야, 저 오지고 지르고 레츠고. 그래서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내가 오늘 너무 키웠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너무 끼운 것 같아. 네, 제가 늘 네. 방송하면 정중하고 농담만 하는데 네. 자꾸 아프리카. 안 돼. 야 뭐? 자기 밖으로. 야 내 밖으로 신데 왜 그래?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정리는 최종 우승팀은 어디가 될까도 정리를 섣부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 우승팀은 어디가 될까요? 아 너 열로였어. 네. 최종 우승팀은 올 시즌.
누구? 아, 저 두산. 두산. 아, 지금의 1회팀 갑니다. 왜요? 왜 두산이에요? 아, 두산 싫어해? 아니요. 근데 왜 웃어요? 아니, 얼굴이 지금 별로 안 좋았어. 여기 PD님이 두산 팬이에요. 이 MBC 스포츠 플러스를 보게 되면 이 PD들이 양대 파벌이 있습니다. 두산과 LG파가 있습니다. 두산과 LG. 그리고 국소수의 삼성파. 폭로를 하시네요. 국소수의 삼성파와 네, 미온종의 한화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팀만 얘기하라고 왜 네 개나 얘기하냐고. 두산을 꼽으신가 봐. 두산이야? 저도 두산. 두산? 두산. 아 그러지 마. 다른 팀 해야지 왜 내가 했는데 두산을 해. 지금 딱 지금 표정은 뭐냐면요. 이현 그냥 악마를 보았다. 김민식의 그 표정. 아니 있잖아요.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지 말이야. 막 여러 팀을. 아 나도 전문가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나. 네. 하나만 얘기하잖아. 아유씨, 아유 저 김바로 나가. 아유씨. 뭐야 썰렁해. 저희 PD님은요? 두산이지 않을까요? 아, 아 전부 다 두산 뽑네. PD님은요? 저는 LG요. 야, 어. 아 여기도 LG. 저는 LG. 아니 저 하나로. 하나로 하겠습니다. 하나로? 하나로. 아 이유가 뭡니까? 하나가 올 시즌에 기세도 무섭고 사실 하나 팬들이 진짜 기다렸던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올 시즌이? 네. 워낙에 부진을 해왔는데 올 시즌 너무 잘하니까 하나를 조심스럽게 반짝이죠. 어! 하나 팬들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난 아무 상관없으니까. 뭐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야구장에 할 거야? 아니 난 쳐다 할 거야? 아니 친구를 시켜주면 돼. 야구 팬들 무서운 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어, 진짜로? 아 사랑해요 하나? 하나짱. 저 하나는요 전통의 명가죠. 네. 그리고 한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요. 하나 앞에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의 평화와 또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다 생존하는 겁니다. 아. 하나의 저력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 날로날로 번창하고 올 시즌 무조건 우승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아시안게임 엔트리와 그리고 섣부른 가을 야구 예측까지 이번 화에 다뤄봤습니다. 다음 화에도 정말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소재들로 찾아올게요. 안녕! 네.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